네, 국정감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현장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 국감이 열리는 정무위원회입니다. 네, 국감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자 지금 국회 곳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일 텐데요. 여권 인사 개입설이 제기된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정무위에서는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전현직 의원과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 등이 각종 조사 무마를 위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해당 관계자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국감이 이루어지는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의혹과 함께 펀드 사기 사건 관련 여권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선 검찰 수사 못 믿겠다는 반응 나오고 있던데요. 네, 국민의힘은 라임 오토버스 사태가 문재인 정권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권 실세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검찰이 공공연하게 뭉개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별도의 수사팀이나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밝혀달라면서도 근거 없는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